네, 오늘 시장이 열리고 나면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시초가의 이 종목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원랜드 진입을 했고요. 현재 고가 기준으로 1.6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생명, 현재 고가 기준으로 1.1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월 27일에 진입했던 두산밥캣입니다. 4만 1천 원에 편입이 돼서 현재 고가 기준으로 4.1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사님, 저희 두산밥캣 리뷰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두산밥캣 같은 경우는 뭐 한 주간 한 2.7%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대비로는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호한 수익률은 1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13.5% 증가한 194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로 24.5% 초과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1분기 실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난해보다는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가격 인상과 뭐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향후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매출의 7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의 그런 수주 잔고가 1년 생산 물량에 좀 육박할 정도로 아직도 좋은 견조한 수요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향후 공급망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실적이 여기서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PER로 보면 9.2배로서 글로벌 평균 대비 낮다는 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유 전략 및 목표 주가 5만 7천원, 손절가 3만 7천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밥캣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수요의 탄탄함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들 더 주목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저희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바로 오늘은 어떤 섹터 진입할지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요. 사실 뭐 확실한 모멘텀은 없지만 주가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업종입니다. 먼저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의 그런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보시면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좀 빠지면서 지금 전체 시장 대비로는 아직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면은 코스피가 약 한 10% 정도 하락했는데 의약품 업종은 11.5% 하락했고 코스닥이 지금 12.2% 하락한 사이 코스닥의 제약 업종은 16.9% 하락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주가 흐름만 보면 단연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피가 0.4% 하락했지만 의약품 업종은 4.4% 상승했고 코스닥이 2% 가까이 하락했는데 그 사이 코스닥 제약 업종은 오히려 0.3%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지금 개선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코스피에서 지금 1.4조 원을 매도한 기간이 3월부터는 의약품 업종을 순매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 그 코스피에서 4.9조 원을 매도한 외국인도 4월부터 순매수를 전환해서 4월 한 달 동안 약 950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가 흐름 그리고 뭐 수급 개선세는 사실 그동안 제약 바이오 업종의 투심을 악화시켰던 뭐 회계 감리 불확실성, 신약 허가 획득 실패, 그리고 거래 정지라는 악재가 좀 점진적으로 좀 해소되는 가운데 새로운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신정부의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신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그 특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하기던 점이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셀트리온이 내년 7월부터 그 복제약인 그 유플라이마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제약 바이오 상승의 원인인데 개인적으로 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에도 이제 리오프닝 바람이 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리오프닝인 뭐 예전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졌던 순수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팬데믹 상황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했던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다시 예전처럼 M&A라든지 기술 이전을 조금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향후에 있을
글로벌 학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약간 좀 부분이 좋은데요. 연초부터 양호한 흐름을 좀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과 실적으로 보더라도 미용이라든지 임플란트도 미술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뭐 주가 흐름은 아직 시장 대비 좀 부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급 개선세가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전에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제약바이오 쪽이 좀 피난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시기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떤 종목 공략할지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사실 실질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가 좀 바닥권을 돌파하는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서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보면 일단 실질적인 실적 증가는 내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의 그 증가 요인이었던 레키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에 큰 효능이 없어서 매출에서 뭐 거의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매출 역시도 감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은 좀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일단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플라이마가 내년 7월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되고요. 여기에 막바지 임상 진행 중인 복제약들도 출시 예정으로 뭐 보이는데 건선치료제인 스텔랄라 그리고 안과실현치료제 아일리아 복제약 출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면 셀트리온은 지금 해계 감리 이슈가 다시 불거진 1월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감리 이슈 해제에 대한 3월부터는 반등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 좀 대량 블록 딜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점진적으로 회복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가의 반등의 주역이 역시 수급상이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한 달과 기관은 416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역시 1171억 원을 지금 순매수를 해서 양호한 수급상황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중 바닥을 지금 형성한 이후에 지금 중기 추세 전환을 상승으로 지금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18만 원 이상 간다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가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얘기가 구체화될 경우에는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바닥권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을 매수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가격 전략 목표가 19만 9천 원, 손절가는 15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대형 바이오주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략할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저희 목표가 19만 9천 원, 손절가 15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